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은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물어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거의 이제 거리대랑 이 아크릴 선반이랑 콩분이들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싹 다, 물을 줄까 싶어요. 네, 이제 잠깐 요 아이들을 카메라에 같이 담고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따로 주려고요. 제가 아침에 밥을 하면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물이 뿌옇죠? 이 물이 뭐냐면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인데 여기 지금 가라앉아 있네요. 이거를 혹시나 싶어갖고 상할까봐 또 제가 잠깐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후에 일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꺼냈는데 여기 물방울이 살짝 맺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뿌옇죠? 요 물이 지금 쌀뜨물인데, 제가 저번에, 다른 분 영상을 보다가, 그냥 물 주지 말고 쌀뜨물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쌀뜨물에 영양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저번 달인가? 그때부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물 주는 시기랑 이 제가 쌀 씻은 날이랑 쌀 씻어서 밥한 날이랑 물 주는 시기가 맞을 때는 그날은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물은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물이거든요. 두 번째 쌀 씻은 물. 그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아이들을 이렇게 싹 담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한세병 정도 이렇게 담아놓고 요 아이들을 이왕 물 주는 거 조금 영양가 있는 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와요. 얘 보세요. 얘 목 엄청 마르죠? 보이시나요? 엄청 입장 쪼글거리죠? 이럴 때 물을 얼른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저는 물을 어떻게 주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콩분들도 많고 소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물을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요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요 아이들이 입장이 지금 엄청 통통해야 되는데, 지금 삐쩍 말랐잖아요. 이렇게 물고파하는 신호를 딱 보일 때 그때를 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로제트 위에다가 막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삥 둘러서 주는데 조금 천천히 꼼꼼히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로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름에는 이게 저희가 봄에는 이거를 듬뿍 줘서 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질 때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살살살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둘레에다가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보니까 물을 요 아이들은 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주려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말캉거려요. 물 주는 게 되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빨리 잘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엄청 말캉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손에 감각을 익혀가지고 물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위에서 이렇게 주지 않고요. 얼굴 위에서 주지 않고 요 밑에서 이렇게 삥삥 돌려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저 안으로도 얘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요 안으로도 이렇게 주고요. 요 안으로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바깥으로도 이렇게 삥삥 둘러서 줘요. 그러면은 지금 제 손에 막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물을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제가 거리대 아이들도 좀 이따 줄 건데요. 지금
자, 아메치스. 얘 입꼬지로 키운 아이인데, 아메치스도 보면, 초점이 잘안 맞나요? 아메치스도 보면, 여기가 지금, 이런 데가 다 물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왕 주는 거, 이렇게 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쪽 저쪽을 나눠서 줘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렇게 골고루 먹을 것 같은 느낌 있죠? 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자, 이 러블리 로즈는 제가 시골에 갔다 와서 얘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이 러블리 로즈는 물을 먼저 한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땡땡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러블리 로즈는 보면 이렇게 말캉거리, 이렇게 느낌이 말캉거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벌써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목마른 거라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제가 다음에 오는 비를 거리대 아이들을 한번 맞춰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 오는 날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비를 패스를 하고 오늘 저녁에 싹 주면 내일 비가 없기 때문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이제 잘 말리고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잘 말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니까 잘 말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카메라가 잘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제가, 아, 이렇게 좀 멀리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요즘 시기에 또 잘해줘야 될 게, 이렇게 하엽들 잘 떼어주시는 거 아시죠? 얘네들을 안 떼어놓으면 여기에 바람이 잘안 통해서 얘네들이 곰팡이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엽도 잘 떼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근데 얘는 아주 물고프, 완전 물고프진 않네요. 그래도 제가 한 바퀴만, 얘를,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만. 거리대를 계속 언제 비를 맞출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물 필요한 아이들만 골라서 물을 주고, 그냥 비를 계속 패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은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날짜를 정해놓고 주진 않고요. 아이들을 만져봤을 때 목이 마르면 이렇게 입장이 쪼글거리고 목이 마르면 그 아이들을 찾아서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목마른 애들이 거의 마른 것 같아서 거의 많이 찾아서 다 주려고 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그 뿌리가 이 화분 가에로 이렇게 빙글빙글 화분 가에로 이렇게 잔뿌리들이 돌고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이 로제트 위에다가 이렇게 주면 어차피 물도 또 털어줘야 되고 이제 세수를 못 시켜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로제트 위에다가 주면 왠지 이 아이들이 물길이 있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흡수할 때막 이렇게 이쪽 저쪽 골고루 못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가에로 이쪽 이렇게 가에로 일단 가에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분에 물을 엄청 많이 뿌려주진 않지만 이렇게 골고루 가게끔은 하려고 애를 쓰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을 자, 제스트 하나만 물을 더 주는 걸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엄청 목마르죠? 보이시죠? 완전 입장이 종이장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떼주고
애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니까. 지금 얘네들을 오늘 햇볕이 좀 충분했어요. 오늘은 해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내일도 구름이 있기는 한데, 비는 오진 않으니까, 너희들이 내일까지 물을 먹고,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비가 오면 또좀 괜찮겠죠? 저는 이제 제가 태경맘님이 그물 주는 날짜를 엄청 잘 표시를 그잘 적어놓고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나도 해볼까 그러고 따라해봤거든요. 이 아이들을. 6월 16일? 16일 날 물을 이 선반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줬더라고요. 그럼 지금 거의 3주가 됐다는 거죠? 3주가 지났죠? 이제 물도 어차피 먹을 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어놓으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역시 배워야 돼요, 자꾸. 저는 오늘 날짜를 또 적어놔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물을 줄 예정이에요. 거리대 아이들까지 물을 다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금이신데, 즐거운 불금 되시고, 그리고,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